선하고 자라서 평생 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미리 쳐놓은 그물에 불그스름한 고기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볼락의 일종인 열기입니다. 많이 살던 이 금살이 안 보여. 이게 금살인데 금살이 안 보여. 이게 옛날에 선조 때는 이걸 불볼락 그래서 색깔에 불어서 불볼락 하다가 열기라고 열기 지금 열기라고 열기. 또 다른 그물에는 전혀 다른 녀석들이 걸려들었습니다. 바닷속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것 같지만 물고기들도 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그물을 치고 끌어올리는 일보다 잡은 고깃대를 떼어내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자칫 그물이 손상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많이 잡았어요. 아, 네. 물대체 프로 많이 잡았어요. 다른 배는 못 잡았어 지금. 피곤하지만 몰라. 거기 많이 잡히면 거기 거부가 거기 못 잡히면 좀 속상하죠. 아, 네.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식사는 거르기 일쑤입니다. 잡은 열기로 아침을 대신하실 문화인데요. 배 위에서 먹는 이 열기 회맛,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 맛있겠다. 와, 그러다 이렇게 피곤한 일할 때 바로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산 같은 손이라 그냥 이대로 먹는 것이 그 맛이 훨씬 맛있어요. 막내 아들이 함께 배를 타기 시작한 뒤로는 고기가 덜 잡혀도 힘든 줄 모릅니다. 수고했나? 네. 이제 와요. 고기 많이 잡았어. 네. 오늘 많이 잡았네. 잘했어. 고기 많이 잡았어. 열기는 잡는 즉시 손질해 말리거나 냉동에 두었다가 팝니다. 그런데 이분 아까 선착장에서 해삼 전복을 파시던 바로 그 해녀시군요. 고기가 너무 소금을 많이 넣어 맛이 없고 적당히 소금 고기에 딱 한 입 맞아야 하고 맛있게 너무 싱거도 맛이 없고. 남편은 고기 잡고 아내는 물질하고 그렇게 잡은 해산물들을 팔아 자식 키우며 사는 게 섬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으니까 팔짝 말려갖고 구포래라고 있어, 포래. 그 포래 속에다 이렇게 딱 말려서 딱 이렇게 살짝 포래 한 도금 넣고 또 고기 한 도금 넣고 살짝 그렇게 넣고 여름 지나서 누룰하게 기름이 그 속에서 나. 그럼 그대로 그냥 또 쪄먹기도 하고 쪄먹었어. 끓어도 먹고 팍 고우면은 지리같이 끓으면은 먹이 꼭 일어나면서 이렇게 칠하고 그랬어. 그때는 열기는 생것은 매운탕을 주로 끓이고 마른 것으로는 맑은 국을 끓여 먹습니다. 겉은 붉은 빛을 띠지만 끓이면 이렇게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와 시원한 맛을 냅니다. 남편이 고기 잡는 사이 아내도 물질을 다녀오신 모양인데요. 큰 것은 팔고 작은 전복은 몇 개 남았습니다. 영혼도 전복은 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소리 안 닦아도 돼요. 조금만 놀아도 안 되지. 전복을 그대로 썰어 회로 먹어도 좋지만 채소를 넣어 새콤달콤하게 초무침을 해도 맛있습니다. 전복을 바다의 웅담이라고 한다죠.